새로 이사 왔어요. 어디로? 저거. 오늘은 JIBS 웨딩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밀착 취재 책임지고 담당해 주십시오. 그분의 활동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나를 만나다. 어? 다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손으로 네, 만드는 거라서 아마 그만큼 소장. 그니까. 네. 저도 와이프 하나 사주고 싶어요. 오, 진짜요? 10주년 때. 10주년 때. 네. 3년 남았어요, 이제. 오. 결혼 일찍 해갖고. 그러시구나. 네. 네, 뭐 이런 실크나 이런 걸로도 이제 맞춤하고 하니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홍보 열심히 해줘. 아, 예. 뭐지? 캄포 드 피오리. 아니야, 캄포 드 피오리. 이제 아는 분이 없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네네. 잘 지내셨죠? 아, 네네.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샘플 작업할 때 한번 언제든지 진짜로 네네.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틀 동안 계약 30개는 해야겠네. 계약 30개는 하자. 그래야지. 근데 확실히 내일 계약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네요. 아, 우리 상담만 받고? 내일도 하시죠? 내일 저희는 전체 계약할 거예요. 아, 내가 어디 다른 데 박람회가 있어. 아까 어떠셨나요? 계속 연달아서 말을 하니까 조금 지치긴 하는데 괜찮네요. 11시인데 벌써 지치시죠? 똑같은 말 반복하면 원래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정신만 참 만나요. 네, 좋습니다. 아, 갑자기 힘이 나네. 참 만나네. 점심 사야지. 애들 밖에 나가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이 있어. 또 혹시 김밥은 참맛나 고기 두 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열무국수도 돼요. 음식은 박람회에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계약하면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지. 아, 맞다. 환경이 박람회 우리 안 나가다가 지금 2년 만에 나가는 거니까 잘 돼야지. 오, 괜찮으세요? 나 퇴근할래. 나 벌써 목이 잠긴 것 같은데? 힘들어. 아니, 다 힘들다 소리밖에 안 해요. 진짜 피곤하다. 말을 몇 시간째.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긴 하다. 이게 예전 박람회들은 사람도 없고 약간 기다리는데 엄청 기 빨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채워서 문제. 아, 근데 이게 박람회지. 이래 할 맛이 나지. 들어가시죠. 맛있게 드십시오. 와, 벌써 2시야. 얼굴이 많이 청색해. 나 그만하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대표님 잘하셨어요. 너무 힘들어. 나 두 개나 계약했어. 오호호. 야, 30개는 하자. 대표님 식사하고 오시죠. 여기를 끄고 있을게요. 남사기냐? 먼저 먹으러 갔어요. 도망간다. 아이고, 지금 안 찍으면 언제 찍어요? 튀긴 거 좋다. 손 안 보이게. 그럼 구독 좋아요 좀. 제가 그래. 목소리 출연하면 좋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넣어줘. 네? 저 목소리 인트로에 넣어줘. 아, 목소리 출연하면 좋아요. 아, 그래요? 이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이 환경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들 밥 먹고 왔어요, 근데.
나만 안 먹었는데. 네. 대표님 어디 갔어? 밥 먹으러 도망갔어요 아까. 제주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혼하시고. 이거 아쉽다. 이러려고 사람은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 되시는 거야. 잠깐만, 너 다시 입장해. 네네. 다시 입장해. 내가 부를게. 그대로 가. 아, 그냥 해요. 고, 고, 고. 어, 인지야. 아, 연출한 아, 인사 좀 해줘. 아, 안녕하세요. 제주 최고의 꽃이 블루밍에 이렇게 우리 꽃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죠? 이거 또 상담하다 보면 당이 딸리니까. 근데 여기 주식 불가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진짜? 물도 못 먹고 있어 지금. 갈게요 그럼. 나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 마무리 지어주세요. 어, 안녕. 컷. 안녕. 이제 왔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잖아. 오늘 어때요? 나 땀나. 어? 오늘 어제랑 페이스가 똑같습니다. 아... 나 70개 갈 것 같아요. 예술적이네요. 네. 병인이 많이 배우네. 오늘? 아까 연속 6번인가 상담 실패해갖고 매장 다시 돌려보낼까 하다가 이게 어제는 처음에 완전 몰아쳤는데 지금은 계속 꾸준히 지금 이렇게 하는 중이야.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오늘 많이 했어요? 나는 많이 한 것 같다. 경인 아 들었구나 얘기 들었구나. 경인이 약간 4번 연속 실패했어. 경인 잘 지냈어? 대표님한테 욕만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7번 연속 뭐 7번 연속이에요. 4번 기분이 어때? 멘붕. 대표님한테 한마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저를 고용해주셔서. 또 혼날래? 이 자리 앉아서 계약률 100% 지금. 아, 그래요? 자리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주세요. 아, 진짜 멘붕 오늘. 근데 왜 생각보다 왜 계약이 많냐고. 나 그게 더 신기해. 잘했어. 너 약간 잘했어. 1시간 반인가를 날렸거든. 1시간 반 그 상담 계속 했잖아 쉬지 않고. 근데 그때 하나도 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했냐고. 그래요. 이름 막 다른 사람 거 이름 넣어서 이름 쓴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너무 오늘은 진짜 너무 나가시셨다 지금. 그래도 너한테 해준 고객님한테 잘해줘야지. 아 제일 잘해드려야죠. 저기 고지영 웨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고지영 웨딩 제주도를 대표하는 웨딩샵이죠.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도 하면 고지영 웨딩 얘기할 정도로 고지영 웨딩은 제주를 대표하고 있고 규모도 크고 또 뭐 그 구비하고 있는 드레스도 제주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 말고 다 저희 대표님이 제주도 최고의 웨딩샵이라고 하는데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자, 타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대박. 오늘 경인이 덕분에 맛있는 흑돼지를 먹네. 저희가 이런 곳을 올 수가 있나요? 갑시다. 아까 누가 그랬지? 제가요 15개 계약한 강경인인데요. 와. 오늘 저만큼 한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었지. 그리고 경인이의 또 한 가지 논란. 오늘은 소고기입니까? 흑돼지입니까? 흑돼지로 가야 되나요? 라고 했지. 소고기인가요? 흑돼지인가요? 당연히 소고기일 줄 알았지만 나 이렇게 큰 규모의 흑돼지 처음. 고양이야 뭐야? 와 이거 좋다. 덕분에 고기 먹는다 경인아. 15개 계약한 강경인. 오늘 솔직히 너만큼 계약한 사람 없지? 가서 보여줘. 짠할 때 15개 일단 저 이게
혹시 대조국이 건물로 가면 안 될까요, 했냐? 제가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요, 15개. 아, 저 비대로 전달하는 만남했어요. 저 흑돼지인가요, 소고기인가요? 하나. 아.